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? 산속 카페. 경북 청송입니다, 여러분들. 이 청송의 슬로건이 산속 카페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해가지고, 예, 산속 카페 청송이라고 합니다. 주황산도 가깝고요. 청송 읍내랑도 위치가 가깝습니다. 길은 잘 물고 있고, 땅이 두 필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.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께서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. 늘 보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. 아, 나는 구독돌이 거 매일 한번 꾸준히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알림 설정까지도 해놓으시면은 똑같은 시간에 맨날 네 반갑습니다 구독돌입니다 라고 나옵니다, 여러분들. 네, 처음 보신 분들만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. 네,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.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잠시 후 뵙겠습니다. 네,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봉리 지목 전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. 총 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 두 필지 합해서 625평입니다. 매매가 나갑니다.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저쪽에 이제 이렇게 마을 보이시죠? 여기 마을 있고 앞쪽으로 큰 천이 하나 흘러내려갑니다. 그 앞쪽에는 이렇게 사과밭이 좀 많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보이시죠? 네. 여기가 이 청과 이거 그 공판장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인데 길을 물고 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자, 요렇게 들어가서 약간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빠집니다. 자, 두 필지라고 했죠? 요렇게 한 필지, 요쪽에 한 필지. 요렇게 두 필지가 되어 있어요. 길 잘 물고 있죠? 자. 왜 산속 카페라고 하는지 제가 오면서 느꼈지만 참 이뻐요, 여러분들. 정말로 이쁘더라. 이 청송은 주황산자라고 그래가지고 산세가 너무 이뻐요. 네. 자, 이 부분 길을 물고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경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.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. 지금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꺾였다가 일직선으로 갑니다. 지금 이제 고추밭을 하고 있어요. 고추를 다 못 따셨네. 청송은 사과도 유명하지만 관광지도 유명한 곳이 제법 많아요.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죠? 자, 이제 반대편에 가가지고 역광 볕을 등에 쥐고 여러분들께 토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 짜잔 이제 잘 피죠? 자, 이렇게 이어서 약간 들어가서 저 사과밭에서 약간 뒤쪽으로 와서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. 그래, 여기 창고 보이죠? 창고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.
아유, 이제 농사도 다 끝났네요.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, 예, 고구마 구워 무가면서 이제 겨울을 나셔야지. 맞지? 예? 자, 여기 사과밭이 있고요. 요 뒤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. 요 바로 뒤에 저수지가 있는데, 예, 요거는 뭐 낚시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낚시 금지라고 하면 은근 또 고기가 많을 것 같다. 이런 생각 막 안 들어요. 구독돌이는 그래요. 물류창고 하실 분들한테 요거 추천을 드려야겠어요, 여러분들. 도로를 잘 물고 있기 때문에, 예, 물류창고 해가지고, 예, 집화장이나 이런 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예. 이 청송이니까, 예, 이제 시골에서 항과를 만들거나, 맞죠? 여러분들. 예. 그렇지 않으면 된장, 고추장 뭐 이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, 창고 딱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거의 돌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낚시 금지, 동민 일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 흘러내려가게 만들어져 있어요. 이렇게 보이시죠? 네. 안전하게 다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표시할 거예요. 자연 배수 될 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길도 잘 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. 고추 아깝다, 맞죠, 여러분들? 도심 사시는 분들은 와, 고추도 되게 비싼데 하는데, 시골에는 인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추를 다 못 따가지고 이렇게 말랐네요. 아깝다. 자, 이렇게 길을 물고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